배족부라. 여기서 아이템 가랑경. 이게 참고로 코란입니다. 코란. 이건 가랑경. 가랑경을 되찾았어요. 자비로우신 알라신이요. 알라신은 우리의 위대한 주인이옵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나니 모든 영광을 알라신께 바치옵고 평생 따르겠나이다. 성물 되찾아서 고마워요. 부족 사람들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어요. 멋있게 말해야지. 천만에요. 강호인은 서로 돕는 법이죠. 책을 찾나요? 맞소. 잃어버린 책이 있어서 찾는 중이죠. 나한테 책이 있는데 찾는 물건이 아닌가요? 제목이? 서거문록이에요. 아니 바로 내가 찾는 책들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진공자가 준 책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었죠. 원한다면 드리겠어요. 뭐라고? 그런 명작이 재미없다니 무식한 자군. 흥, 진가는 자가 그 책을 어떻게 읽겠어? 진공자가 생각나는군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늦으실까? 진공자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나? 자, 진가랑 만나시면 치유 황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좋소, 전해주겠소 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어림없지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인성이 더러운 자식이죠. 자, 서거문그룹까지 얻었기 때문에 책의 두 번째, 이렇게 물품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거문그룹 그다음 비호회전 이렇게 책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 책을 14권을 찾으면 이제 엔딩이 나오는 게임이고, 다음으로 이제 슬슬 맞아 석파천. 자, 석파천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마천암이 이쪽이었지 아마. 브루스리. 자, 여긴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마천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네온 사인이 반짝이면서 막 누워서 춤을 추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일단 얘 무시하고 템부터 백룡검 이런 거 챙겨주고, 그다음 다른 거 없지? 다른 아이템은 없고. 자,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말을 걸어보면은 무슨 일인가? 암석에서 연마하는데 갑자기 몸이 반은 춥고 반은 뜨겁고 혹 모기에 물린 게 아닌가? 노백이 참새 잡는 무술을 가르쳐준댔는데 연마 후에 몸이 변화하는 걸 몰랐어. 참새를 잡아? 그래, 우선 흑인형을 보고 무공을 연마하라 했는데 몸이 떨려와서 연유를 물었더니 무공을 연마하는 증상이랬지. 또 다른 무술을 배우니 더욱 몸이 차갑거나 불덩이가 되니 참새 잡는 무공은 정말 힘들군. 그건 주화입마 된 거야. 으아, 또다시 참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배우 이훈씨 닮았죠? 자, 요 이훈씨 닮은 석파천에게 아까 얻은 아이템 중에서 현빙 백화주 음향 조화의 술 요걸 먹이면은, 아, 박경님? 자, 어서 이 술을 마셔라. 난 술을 못해. 마시면 몸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그럼 마셔야지. 우와, 독하군.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고마워. 가서 모친과 소왕을 찾아봐야겠다. 자, 이 친구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모친을 찾아? 난 그저 정처 없이 유령하는 나그네니 동행하겠다. 좋다. 자, 18리우. 이 18리우라고 하는 비전은 배워주면은 음향 조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요거 얻어주고 이제 배를 타고 금화파파를 만나러 갔다 오겠습니다. 금화파파 만나고 그 다음에 협객도에 가고 모친 출타. 자, 다시 타고. 네, 참새 잡는 무공이에요 18리우가. 참새를 잡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그걸 이제 무공으로 발전을 시킨 뭐 그런건데. 아, 그게 아마 제비였나? 츠바메가의 시. 자, 일단 이렇게 쭉 가서 배를 타고, 아이고, 지금까지 안 갔었던 그런 곳에 갈 건데. 나나나나나나난. 자, 우선 영사도라고 하는 곳에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기가 여기네. 제대로 왔네. 자, 영사도. 여기 보면 이렇게 문이 닫혀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못가요. 여기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저 할머니가 굉장히 누군가랑 닮았습니다. 근데 템은 없나 여기? 여기 있다. 자, 장퇴욕 지혜과 요거 얻고
자, 요 할머니가 되게 누구랑 닮았어요. 보시면은 이 아름다운 섬에 혼자 사세요. 이놈아, 뭘 노리고 앉느냐. 사회를 요람하다가 발길이 닿았을 뿐이죠. 솔직히 말해라, 어느 문파의 제자이며 목적이 무엇이지? 난 사부가 없어요. 혼자서 무공을 배웠죠. 그게 정말이냐? 좋다, 네 실력을 구경할까? 라고 하는데 아, 5035 그죠? 되게 닮았죠? 진짜 닮았지 않아요? 전 이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닮았다고 느껴요. 양관은 됐고 왕원 단위 정도면 되겠지. 아, 이제는 맡이지 않아요. 이제는 못 와요. 야구권 다니엘로 용맥신검. 어? 안 죽었어? 어, 됐다. 야, 왕원한테 막타 오랜만이네. 건방진놈, 패배를 인정하겠다. 왕난고를 구하러 왔지. 내가 졌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 사람을 구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얘를 잡고 나면 이렇게 문이 열려요. 어떻게 들어왔지, 금화파파는?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금화파파와 싸우게 됐죠. 이곳에 사람이 갇힌 것 같아서 구한 겁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이 사람도 누구랑 닮았는데 모르겠어. 이 게임은 왜 이렇게 현실의 사람이랑 닮은 게 많을까? 닮은 캐릭터가. 자, 호적국의 의선에 안해되는 사람이다. 자, 영사도의 주인 금화파파와 바로 그의 부인이다. 며칠 전에 금화파파는 복수를 위해서 남편을 부상 입히고 날 이곳에 가둬놨어. 지난날의 복수다. 이제 풀려났으니 호적국에 돌아가세요. 날 구해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호적국에 가겠어. 시간이 있으면 놀러오게. 자, 좌표를 잘 외워도 238219 줄 물건이 있으니까 꼭 오게나 라고 말을 합니다. 닮은 사람들 되게 많죠, 진짜 이 게임.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사람이랑 싸우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약간 노가다를 할 수 있는데, 금륜사에서 그 번승들 걔네랑 그 다음에 얘 요런 식으로 노가다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네. 닮은 사람 되게 많아 이 게임 진짜. 야구권. 네, 주백통이랑 금화파파 그렇게 두 명이 노가다 하는데 정말 좋아요. 암기 쓰네. 야구권 한발 승리. 자, 왕원이랑 이소룡 둘 다 승급됐고요. 이렇게 일단 구해줬으니까 여기서 나갑시다. 여기서의 볼일은 다 봤고 이제 어디를 가볼까? 신용교회 가볼까? 여기 어디지? 아, 여긴 발리도 지금 못 가는 곳인데, 아, 못 간다기보다는 책을 얻지 못하는 곳인데. 외진 곳에 응거하는 원가를 만나러 오셨소. 원형은 무궁연마에 열중하려고 혼자 삽니까? 강호의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다. 강호는 예측 불허라서 언제 비바람이 올 줄 몰라요. 옛말에도 있듯이 강호의 몸담이 이상 자기 뜻대로 안되죠. 아직 미련이 남아있군. 무공 명리 중에 무엇을 추구하나? 전 중요한 일 때문에 강호에 몸담는 겁니다. 높은 무공을 추구하여 고농도를 쓰러뜨리고 무린 맹주직을 원한 것도 이 세계를 떠나서 내가 속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아, 원형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테죠.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군. 처음에는 신나는 모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뻐했지만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나 결코 좌절해서 안 된다. 나 역시 겁없는 때가 있었지만 어려움에 맞서서 극복했다네. 원형도 과거에 있었군요. 포기하지 말게. 뜻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 말 들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노력하여 14천서를 모두 찾겠어요. 아, 인상이 엄청나다고. 자, 이렇게 결코 쉽진 않을 거야 라고 아는 체라는데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벽혈검 책은 나와 관계가 있다. 그럼 도와달라. 안 돼. 노력 없인 안 된다. 갖고 명심하겠어요.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하면 책을 주겠다. 자, 첫 번째 관문은 지혜. 화산 부근에 있는 은밀한 동굴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관문은 용기. 동굴은 금사랑군이 응거한 곳이라 금사검이 바위에 꽂혀있다. 그 검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이. 끝까지 내가 정도의 길을 가고 있으면 사마 외도에 빠지지 않았다면 벽화검 책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미 사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건 무리고 뺏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나나나나나. 자, 이제 슬슬 이소룡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매장에 가서 매장의 그 사장주들을 격퇴하러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분 한글화 했어요, 진짜? 어? 제가 아까 검색해볼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요. 아, 부분 안됩니다. 전체로 원해요. 어, 그렇긴 해도 부분이어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긴가? 어쨌든 매장에 가야돼요. 아마 여길건데 여기에다 배를 대두면은 또 배를 잊어먹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배 두고, 아, 자, 온 김에 이소룡이 거처에 가가지고 피를 회복을 좀 하겠습니다. 자, 회복하고 잠자고 나니 기분이 좋구나 라고 하는데 매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소룡은 지금 무림의 공적이에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도둑질도 많이 했고, 자, 여기서 이소룡의 레벨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매장. 자, 우선 요 사람, 요 사람에게는 아까 얻은 아이템 중에서 장욱솔의 첩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주면은 반응을 하는데, 당대의 서예가 장욱의 작품, 이건 분명히 진필이야. 이건 분명히 당나라 장욱의 솔의 첩, 가짜가 아니야. 삼장주 잘 보셨소. 내게 빌려주지 않겠나? 대머리 날 이긴다면 보여주지. 자, 갑자기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뭐야, 난 대머리라고 부르는 걸 가장 싫어해. 가만두지 않겠다. 대머리 영감 반짝반짝 빛난다네. 이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살려주지 않겠다. 자, 우리 소룡이의 인성이 굉장한 쓰레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대기, 아, 우디르 태세전환 벽사건법, 그리고 벽사건법. 이렇게 벽사건법의 급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딜링이 나오는 건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144, 좋아요. 보통 놈이 아니구나. 어쨌든 솔의 첩을 꼭 손에 넣겠어. 날 이길 수 없을 텐데 이곳에 내 적수가 한 명도 없군. 헛걸음했어. 잘난 척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날 이긴다면 계산형 효도와 솔의 첩을 같이 주도록 하지. 그게 정말이냐? 난 거짓말하지 않아. 좋다, 사제. 둘째 형님을 불러오자. 자, 이렇게 또 형한테 이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주인공의 아이템을 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력광도 요거 주인공한테 주고, 목기네. 그럼 이건, 아, 원도. 진무검. 이건 되네. 진무검이랑 그 다음에 연희갑. 이렇게 이소룡의 장비 세팅을 다 해주고, 이제 세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둘째인데, 형님, 이 애송이가 소란을 부렸어요. 복수해주세요. 이 젊은이 정의롭게 생겼군. 소란을 부리자가 아니다. 이장주 고맙소. 형님 속으면 안 돼요. 우리들을 무시했소. 됐다, 듣기 싫다. 소엽, 그만 갈 길을 가시오. 무슨 용무가 있소 라고 하는데, 얘한테는 이제 바둑판을 보여주면 반응을 합니다. 요거 유중보구혈기보. 이건 오래전에 기왕이라 불리던 유중포는 산속에 사는 시골 노인에게 대패하여 피를 쏟았더군. 그 후에 그 기설을 구혈보라 불렀소. 이건 전설일 뿐인데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 소엽, 그 책을 빌려줄 수 있겠소? 하하하, 이 구혈기보는 천신만고 끝에 구한 거라 천금을 내놔도 안 되오. 보세요, 우리 매장을 완전히 깔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졌기 때문에 안하무인이라고요. 권주를 거절하고 벌주를 마시겠다니 난 원하는 건 반드시 갖는다. 순순히 내놓도록 해라. 여러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셋이 공격하면 못 도망쳐요. 명성이 자자한 매장이 소인배들의 소굴이라니 정말 실망했군. 사제들, 매장이 명성을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상대하겠다. 자, 사실은 우리 주인공이 그냥 뭐 남의 집에 가서 훔쳐오거나 도굴하거나 막 그래서 얻은 건데, 이렇게 자기가 어렵게 얻은 척하죠. 벽사건법. 다시 벽사건법. 169, 102. 요거는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치면 되겠다. 186, 150. 회복 아이템보다 저의 딜량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 죽겠죠. 151. 네, 아, 어렵게 훔친 거라서 그렇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은 왜 크리티컬리트가 없을까? 자, 이소룡이 또 승급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무 싱겁군. 너희는 적수가 안된다.
큰 장주의 실력은 어떨지 큰 장주로 불러와라. 꼼짝 말고 있어라. 자, 이렇게 또 형한테 이르러 갔는데, 다음 여기죠. 위험스러운 왕자 품격이 흐르는 걸 보니 귀하가 큰 장주군요. 바로 노부요. 매장에 무슨 일로 왕님 하셨소? 이곳에 고수들이 은닉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온 거요. 우리는 강호를 떠나 이곳에서 조용히 살길 원할 뿐, 그런 소문은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외다. 세 분 장주들의 형편없는 실력을 보니 헛소문이란 게 맞는 것 같소. 아니 건방진 놈, 우리 형제는 명리를 쫓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소.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요. 참성이 강한데 격장지기에 소용없잖아. 다른 수를 써야지. 잘 가시오, 안 나가기소. 라고 하는데, 자, 얘한테 줄 아이템은 없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스토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진행. 아, 자를 때 실종신고들. 아, 자를 때 크리. 어우, 끔찍하네. 그건 좀 무섭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소룡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슬슬 좀 센 전투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빡센 전투 하고 싶은데 뭐가 있지? 난난난. 아 맞아, 철장산 방주 안 잡았지. 철장 방주 잡아야겠다. 자, 철장산 방주 상천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철장산. 당신이 철장방의 방주군. 넌 누구냐? 철장산을 지나가다 산의 모양이 독특하여 구경하려는데 부하들이 공격하지 뭡니까? 이 산이 당신들 거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군. 강호에서 누구의 무공이 가장 강한지 아느냐? 통사, 서동, 남재, 북계, 이들 네 사람의 무공이 최고봉이라 하더군. 바산 농검 때 철장 신공을 완성하여 나갔다면 무공 천하 제일이란 명성은 왕중양이 아니라 내게 돌아왔다. 이제 신공을 완성했으니 다음번 화산 농검 때 내가 천하 제일임을 만천하에 알리리라. 하하하. 그럴까? 나도 당할 생각인데 천하 제일이란 명성은 내가 차지할걸.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군. 어디 쓴맛을 보여주마. 라고 합니다. 얜 좀 세요. 그래가지고 다니에 왕언 양과 철장 신공. 자, 이 철장산의 방주가 피가 좀 많고 거기다 범위 공격에다가 좀 많이 퍼지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션이라 좀 쓰게끔 만들어놔야. 뭐야. 아, 철장을 하향시켰구나 이 버전에서. 원래 저렇게 맥 없는 스킬이 아닌데 하향을 당했네. 아마 그 소설상에서 이 상천인이 별로 안 세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서 하향시켰나 본데, 원래 제가 적의 범위가 되게 크고 넓고 강한 공격인데 저렇게 형편없이 바뀌었네. 자, 벽상원법이 7급이 되었습니다. 일단 134. 자, 상천인이 매우 맥없이 죽었네. 자, 양과는 경험치 뺏지 말고 가만히 놉시다. 나머지 애들은 이제 야구권으로 잡아주겠습니다. 2, 3, 5. 그 다음에 육맥신검. 네, 아무래도 주인공이 제일 세죠. 고전게임들은 다 주인공이 제일 세죠. 야구권. 자, 벽상원법이 방금 7급을 올랐는데 이렇게 8급으로 바로 올랐습니다. 거의 뭐 10급이 다 돼가는 상황이고, 육맥신검보가 7급 됐네요. 그리고 현철건법이 7급이 됐네. 아, 크고 아름다운 걸 포기했으니까 강하기라도 과연 크고 아름다웠을까요? 노인장, 화산농검에 나가지 말고 더 열심히 수련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 그 이소룡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상천인을 잡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소룡의 피사건법을 빨리 이제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 슬슬 이제 주백통 노가다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주백통은 또 세단 말이죠. 갔다가 죽지 않을까 걱정인데. 아, 구천인. 상천인은 또 누구야? 상천인은 누구죠? 자, 어쨌든 이제 주백통 노가다를 하러 이 백화곡에 왔습니다.
이 녀석이 나오는 적들 중에 상당히 센 편이에요. 백화곡. 푸른 녹음과 백화와 만발하니 절경이로다. 이런 별천지에 사시니 운이 좋으시군요. 백화곡이 왜 좋은지 말해보게나. 위치가 남쪽 방향이고 고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지하엔 유황이 있고 햇빛 아래가 백화 피었죠. 제법 식견이 있구나. 좀 있으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최근에 벌을 키우고 있지. 지금 말을 안 듣지만 고분고분 따르게 만들 계획이다. 최근 강호를 떠들으면서 별로 수확은 없지만 식견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무림에 무슨 새로운 무공이 나타나는가. 무공 비급을 얻은 게 있지만 고수는 못 되죠. 나와 한수 겨뤄볼까? 자, 무술을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야, 경험치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세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노가다가 좀 심해요. 아니, 심하다기보단 노가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와, 딜 진짜 잘 들어간다. 야, 이게 8급이 됐다고 딜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역시 자른 보람이 있죠. 이 정도 딜은 떠야, 그래야 자른 보람이 있지. 벽사건법. 그 다음에 이제 단예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휴식 한번 하고 여기서 용맥신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행 고맙습니다. 자, 능파미보 단예 승급 좋습니다. 이게 무슨 무공이지? 어서 가르쳐주게. 양보하신 덕이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지. 내가 절을 8번 하고 4부로 모실 테니 가르쳐주게. 가당치 않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 녀석과 계속 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경험치도 많이 주고 굉장히 좋은 노가다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소룡의 피상원법을 한 10급까지만 살짝만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잘나서 아낀 남정네의 전기가 아, 불쌍하다 진짜 이소룡. 한 발, 두 발. 자, 이 녀석은 이렇게 특이하게도 두 번 공격을 하는데 저게 좌우호박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익히면 저렇게 모든 무공이던 간에 두 번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기가 생깁니다. 저건 나중에 얻을 거긴 하지만 익힐 수 있는 종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못 얻을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빠른 노가다를 위해서 단예는 빼고 이소룡만 빠르게 노가다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적우적. 맞습니다. 자, 가서 여기서 대기 한번 타고 얘도 휴식 한번 하고 700이면 두 방에는 못 잡겠네. 여기서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휴식 한번 하고 대기 한번 하고. 동자공은 안 쓰는 거지만 피사는 못 쓰는 거죠. 그러네. 맞네. 동자공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 동자공을 익힌 고수가 있다 요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약간 미인계를 이용해서 그 녀석을 암살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무림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이 피상원법 같은 경우는 아예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네. 자, 가서 벽사건법. 네, 묵향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묵향이 동자공을 익혔다 뭐 요런 설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요런 소문?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죠. 이 남기. 자, 벽사 한 발. 그리고 한 번 더 두 발. 자,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피가 좀 달아도 레벨이 오르면서 피가 다 차거든요. 거기다 벽사원법이 드디어 9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10급에 익히면은 이소룡에게 드디어 우리 파티원 전체에게 그나마 좀 쓸만한 딜링 무공이 생깁니다. 아, 트랜스포머? 아, 트랜스젠더. 데미지가 355,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아마 한 두 번 싸우면 될 거예요. 두 번 싸우고 10급 만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마 웬만한 건 다 이길 거예요. 역사 한 번, 휴식 한 번, 역사 두 번. 아, 대기는 턴을 스킵했다가 턴을 모았다가 한 번에 푸는 거예요. 한 번까지만 되고 그 히어로즈의 대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으면 굉장히 게임이 편합니다. 자, 가서 벽사 한 번, 364, 휴식 한 번, 반대, 무대, 그리고 대기 한 번, 휴식 한 번, 반대,
노대 여기까지 딱 하면은 이제 피사건법이 10급이 될 건데 9급과 10급은 되게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공은 제대로 쓰려면 10급을 꼭 만들어야 돼요. 어? 뭐야 안 됐어. 웬일? 자 몇 남았지? 아 2700이나 드네. 야 이제 확실히 급수가 늘어났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네요.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오르겠지 아마. 역사? 에 맞아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그냥 딱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만 주면은 동료들이 세집니다. 원래 이소룡 혼자만 싸웠으면은 저 녀석한테 맞을 때 데미지가 100 이상씩 두 번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때릴 때도 한 150? 그 정도밖에 안 뜨는데 이렇게 어언이가 보고 있어서 자 드디어 10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공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뭘 배울까? 피사 다 배웠고 아 이소룡이 독구구검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걸 못 배워요. 영호충밖에 못 배우는 거라서. 아 맞다 병력광도랑 병력도법을 배워야겠다. 병력도법이 여깄다. 요거를 이소룡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은 못 끼나? 칼은 안되네. 자 일단 요 상태에서 그 데미지량만 보겠습니다. 이제 10급이 돼가지고 얼마나 데미지가 올랐는지 그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 독수 아니지? 자 벽사건법 요렇게 10급이 되면 446 무려 100씩이나 올랐죠. 낮은 급수에서는 데미지가 조금씩 오르는데 막 20, 30 요렇게 오르는데 10급이 되는 순간 데미지가 막 급 오릅니다. 요렇게 사망 엄청 빨리 오르죠? 자 일단 요렇게 주백통 요가달 통해서 10급을 찍었으니까 이제 슬슬 좀 센 녀석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성곤이라던가 그런 애들을 상대할 수 있는 상태 됐으니까 이제 슬슬 마교 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큰 전투 해야지. 자 여러분들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팬가입이나 서포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업 버튼 하나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명교 분타 와 경비가 삼엄하군 조심해야지. 멀리 중원에서 여기까지 서역 여기 서역까지 왔는데 여기가 명교인가요? 중원에서 왔다고 6대8 첩자구나. 우리 명교를 우습게 보고 여기까지 넘보다니 난 닥쳐라. 이렇게 갑자기 전투가 벌어지는데 왕언 단이 자 이제 이소룡이 피사건법 10급까지 익혔기 때문에 솔직히 이소룡 혼자만으로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위의 육맥신 건물을 10급까지 찍기 위해서 단위에도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태훈아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12층이 조심한다고 했는데 바로 12보틈. 아 밸런스 패치는 기존의 그 소설 원작에 충실해가지고 좀 게임상에서 밸런스가 이상했었던 애들 그런 애들을 뭐 좀 더 소설상에서 세게 나온 애들을 좀 더 세게 만들었다던가 무공을 다르게 했다던가 무공의 급수를 좀 조절을 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야구권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무공 비서가 있고 아 지금 퇴근하셨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야구권 단위 승급. 자 여기 안전투가 좀 힘든데 얘까진 괜찮은데 이 다음 전투가 어려워요. 어느 우파의 사람이지 다른 우파 사람은 6대파가 아니다. 명교에게서 체계 행방을 알리려고 온 거다. 아 알려고 온 거다. 의천도림계 말인가. 강호의 소문대로 의천도림계가 명교에 있군.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나. 빌려달라고. 네가 감히 명교가 혼란한 틈을 타서 손쉽게 의천도림계를 얻으려는 거냐. 사실 그 책이 내게 아주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널 먼저 처치하겠다. 육대파가 쳐들어와서 내게 당하기 전에. 난 명교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힘이 있을 때 육대파를 물리치면 되잖아. 널 없애는 게 힘이 덜 든다. 덤벼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지 맘대로. 왕언 단예.
여기 이 게임에서 나온 애들은 항상 다 우리 이소룡을 오해해요. 뭔가 다른 파의 첩자다 이런 식으로 다 오해를 합니다. 애들이 이상해서. 양소? 이 버전에서 양소가 조금 더 세졌네. 원래 아마 양소의 HP가 200 몇이었나 300 몇이었나 그랬는데 이 버전에선 양소가 보니까 400이네 그치만 이거 한방. 아, 뒤에 있던 망원을 못 봤구나. 자, 얘네들의 공격은 특이하게도 화염방사기입니다. 요렇게 불을 쏩니다. 참 신기해. 저걸 에디터로 만들 수 있는데 에디터로 만들어 써보면은 상당히 약합니다. C급이 되어도. 육맥신검 뿅. 이렇게 화염방사 겸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데 크고 아름다운 불기둥이네요. 그죠? 병력특법이 지금 몇 급이지? 아직은 많이 약하네. 저걸 빨리 올려야 그래야 좀 쓸만한 범위형 공격이 생겨요. 피사건법이 그냥 점사하는데 좋은 공격이라 치면은 저 병력독법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급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셉니다. 아 그죠, 파이어벳. 아 스팀팩을 안 맞아서 약하구나. 아 왠지 약하더라. 자, 야구건 이렇게 일반 전투에서 급수가 올라갈 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른담? 어찌저찌 파트 까는데 설치했는데 안 켜져요. 아 그게 또 좀 호환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맞추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옛날 게임들이 좀 하기가 까다로운 게 많아요. 자, 공격 야구권. 이렇게 소룡이가 병력 도법이 2급이 되었습니다. 능파미도도 올랐고 단위도 올랐고. 양저사, 나를 치려면 힘이 많이 들 텐데 너. 허허허, 잘한다 잘해. 어느 녀석이 소란을 피우느냐? 자, 마치 자기 집인 양. 자기가 쳐들어온 거면서. 누구냐? 어떻게 명교에 들어왔지? 나 성곤만이냐? 당연히 소란을 피우려고 들어왔지. 꼬마 덕분에 힘 안 들이고 도울 수... 올 수 있었다. 혼원 병력수의 성곤. 사보방의 사보? 맞다, 그 멍청이의 사부다. 그의 경솔함 때문에 육대파와 원한이 생긴 거지. 이제 명교는 망했다. 나와의 오랜 관계도 끝이다. 내 모든 생각이 맞군. 모든 게 너의 수작이었군. 아주 영리한 꼬마구나. 사손을 분노케 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 난 일부러 강호 사람들이 명교 사손에게 원한을 사서 각파가 명교와 원수화 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지. 왜 그런 짓을 했지? 네 교주 양전천에게 물어라. 평온한 내 가정을 파괴해서 아내는 그의 마술에 빠지고 결국 그에게 당하고 말았다. 난 맹세했다. 마교의 영생을 가로막겠다고. 20년 이상 품어온 각오가 드디어 오늘 이루어지는 걸 보는구나. 하하. 육대파가 총당 광명정을 공격하고 있다. 뭐라고? 얼른 광명정으로 가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죽음을 맞아라. 이것 봐, 말 아주 함부로 하는군. 우리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모두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떠벌리는 거냐. 양저사, 이놈은 내가 맡을 테니 얼른 광명정으로 가라. 흥, 감히. 정말 괜찮겠나? 물론 괜찮지 않을 수 없지. 얼른 가라. 나도 곧 뒤따를 테니. 자, 이렇게 전투가 또 벌어지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수염만 있으면 흰수요. 아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피가 많아요. 그래서 파티원을 좀 많이 데리고 올걸 그랬나? 성곤. 자, 피가 한 600가량 되죠. 대기 휴식 대기. 자, 이렇게 왔을 때부터 벽사건법 이것만 있으면은 성곤이고 뭐고 다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야구권 다음으로 제일 강력한 건법이라. 쥐새끼처럼 빠져나갔군. 어서 광명정을 가야겠다. 자, 그 전에 상자, 우왕혈단 이런 거 챙겨주고 회복 단속고. 자, 이렇게 지하에 와가지고 명교 갱도 여기서 시체를 뒤져보면은 이들이 양정천 부부, 여기 서찰이 있는데 읽어보시겠소? 누구한테 묻는 걸까, 이거? 신공을 4단계까지 엄마했으나 성곤의 일을 알아서 주와 임마되었다. 공력이 소갈된 것도 하늘의 뜻이니 따를 수밖에. 명교를 빛내지 못하고 한 발 먼저 떠나니 실로 중죄를 지었구나.
이 유서를 교주들에게 알려서 근모상 사손을 교주로 추앙할 것이다. 양교주는 무공연마 중에 성곤의 일을 알아서 주와 임마된 것이었군. 교주님의 부인은 여기 비수가 있군. 죄책감에 자결하신 거야. 양피에 적힌 글귀가 신공인 것 같구나. 건곤대나이? 자, 이 버전에서는 기존의 구양 신공을 이 건곤대나이를 익혀야 배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워주면은 기존의 그 구양 신공의 효과가 뜹니다. 이게 무공이에요, 여기선. 명교분타. 어디를 가서 레벨 올릴까? 까만타이즈. 네, 호비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우선은 마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정. 나난나난나난. 자, 여기죠? 세이브부터 한번 하고 광명정. 역시 박쥐와 빠르군. 나보다 먼저 왔으니 무슨 겸손의 말씀을. 육대파가 이미 공격한 것 같은데 먼저 일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오. 그렇다, 내가 도움이 될지. 무슨 소리, 내가 돕겠소. 이 명교는 너희 파벌의 족속들이 두렵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사서 싸우게 되는데, 왕언과 다니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아, 네, 오봉이님 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어언이도 이제 건곤대나이를 좀 익히면은 쓸만해질 겁니다. 위소 은천정. 자, 마교에 6대 호법이 있잖아요. 4대인가? 6대 맞죠? 6대 호법. 어쨌든 그 중에 두 명이죠. 대기. 휴식. 일로 가서 대기. 아이쿠. 이게 범이었구나. 병력도법이 아직 한 칸이고. 휴식 한번 하고 이동. 용맥신검. 역상어법. 야, 데미지 끝내준다 진짜. 자, 전투 승리. 건곤대나이 수련 성공. 병력도법이 3급이 되었고요. 다니엘도 용맥신검이 드디어 8급이 되었네. 자, 문제는 이 다음 전투인데 이런 너무 딱딱하군. 응왕 먼저 들어가시죠. 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마교가 쓰러지고도 투항하지 않으니 어쩐 일이지. 마교 33대 교주의 폐위를 무너뜨리자. 항복하지 않을 테냐. 마교 잔당을 절대 한 놈도 살려둬선 안 돼. 한 놈이라도 놓치면 훗날 강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마교는 들어라. 손 쓰기 전에 순순히 자결하도록 해라. 화산파와 공동파는 광명정의 마교 잔당들을 모두 죽이시오. 무당파는 서쪽을 맞고 아미파는 동쪽을 맡아 한 놈도 놓쳐선 안 돼요. 요렇게 소림사 총지휘하에 6대파가 마교를 공격하러 왔어요. 골륜파는 마교 소굴에 불을 지르시오. 소림파는 염불하여 죽은 마교들에게 마교들이 내세에서나 괴가 전설하길 빌어주오 라고 하는데 나갑시다. 뭐 알아서 하라지. 아, 저 땡중이 가장 나빠. 자, 잠깐만. 상태 왕언. 건곤대나이 익혔구나. 저 어떤 식의 이펙트인지 봐야겠다. 아, 이게 범위 마법이 있어야... 아니, 마법이 아니지. 범위 그 무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였군. 무슨 일이지. 내가 빠질 수 없지. 명문 정파도 살인을 밥 먹듯이 하니 마교들과 다를 게 뭐란 말인가. 모두 이기적인 자들. 니놈이 나와 응아에게 해를 입혔군. 나도. 모두 다쳤으니 누가 적을 물리칠까. 그렇다면 사과한 뜻에서 내가 저들을 물리치겠소. 마교인이 아니니 어서 여길 떠나라. 목숨을 잃는다. 싸움을 그만두시오. 모두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리겠소. 오만불성한 젊은이군. 젊은이군, 네가 무슨 자격을 명령하는 거냐. 너도 마교와 한표구나. 시간 끌려는 수작이지 너부터 죽이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6대파와 싸우게 됩니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건방진놈 아미타불. 자, 이 전투에서는 다 쓸게요. 이게 숫자 되게 많은데 범위형 무공이 없어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이것도 아직도 한 칸이고. 일단 소림사 방주가 제일 세고 벽사 한 대 먹이고. 얘도 이제 싸울 수 있겠지. 건곤대나이. 이게 구양신공이죠 지금. 그리고 소림 방주에게 용맥신검. 잡혔다. 오케이. 얘도 세단 말이지. 무당
하태충, 양과 변철검, 강문양, 소림제자, 이렇게 각 문파들이 다 왔습니다. 화산파도 왔고 석파천도 참전시켰는데 얘는 할 게 없네. 아, 예, 맞아요. 저게 의천검 맞아요. 이거 얘가 들고 있는 거. 일단 당문양부터 죽이자. 벽사. 그리고 어니 혹시라 죽으면 안 되니까 뒤로 빠지고. 어디 보자. 일렬로 쭉 이쁘게 서 있는 데가 어디 없나? 여기다 쏠까? 오케이, 죽었네. 저 의천검이라 좀 뺐으면 좋을 텐데. 하태충 남아 있고. 이 현철검이 범위형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우리 이훈씨 닮은 석파천 이동. 6대파가 어디어디지 근데? 어디보자. 소림이랑 화산이랑 그 다음에 쟤네 누구지? 자, 이쪽 가서 다시 한번 육맥신검 날려주고 양과로 여기서 한 대 날려주고. 아, 이게 또 뭐 송나라라던가 당나라 이런 식의 시대 배경이 또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막 설정 같은 게 다 겹쳐가지고 의천검, 도룡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 소림, 화산, 전진, 곤륜, 아미. 아, 전진파가 껴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선 야구권. 그리고 여기 다 몰려있으니까 육맥신검. 역시 이 보스전 BGM이 참 좋아요. 저는 난 이 BGM이 제일 좋더라. 네, 아, 전진파랑 공동파 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파가 그 당문양이죠? 칠상권. 저기 저 노란 옷들이 아마 전진파일 거예요. 이따 한번 봐야겠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네, 당문양이 일단 전 그 뭐야 공동파고 실상권이고 저 노란 옷이 아마 전진파일 거예요. 어, 아니네, 곤륜이구나. 그러네, 전진이 없네 여긴. 노란 게 곤륜이구나. 나 노란 게 전진인 줄 알았는데. 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육맥신검. 자, 이소룡의 병력 도법이 4급이 되었고요. 건곤대나 2급, 단예 승급, 양과 승급, 석파천 승급. 그러네. 어떠냐? 이제 내 말 듣겠지? 사건의 진상을 잃었소. 그렇게 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결과가 생긴 거요. 모든 건 성곤이 계획한 강교한 계략이었소. 무기를 버리고 화해를 하시오. 명교도 6대파를 죽이고 6대파도 명교를 죽였으니 서로 비겼소. 이제 싸움을 끝냅시다. 누구 마음대로 네 말이 진짠지 어떻게 알아? 패자는 말이 없다. 싸움이 졌으니 어서 가자. 아미타불 소여분 마교가 악행을 벌이고 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오. 우리도 가자. 실력이 제법이군. 박주왕 무례하군. 명교를 구해주시는 은인님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천만의 말씀, 협행을 베푸는 것은 장부가 할 일. 오늘 일은 나의 경솔함이 불러일으킨 결과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성급한 거요. 인사는 그만들 하라고 그만들 하고 내가 한마디 하겠소. 소엽은 절세 고수에다가 의협심 강하며 위태로운 명교를 구해주었소. 그러니 본교 34대 교주로 추대합시다. 교주의 자리인 자네보다 소엽이 훨씬 적임자지. 안 그런가 양자사? 맞다. 위소보다야 잘생긴 소엽이 교주에 맞지. 아니, 사이가 나쁘죠? 그만들 싸우게나. 창피하지도 않나. 무능한 절 믿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 허나 제겐 중요 임무가 있고 명교 사람들도 아니니 다른 자를 추대하십시오. 거절한다면 명교는 다시 뜻을 합치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오. 그럼 육대파가 또 올 테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양교주의 유서에 의하면 사손 법왕을 교주로 추대하라고 적혀있소.
그분을 빨리 찾는 게 급선무라 여깁니다. 아, 그게 정말이오? 선하라, 속히 금모사왕 사손을 찾거라. 부탁이 하나 있소. 명규의 의천도룡기란 책이 있소. 빌려주실 수 없겠소? 있소. 양교주께선 대대로 내려오는 기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주만이 가질 수 있소. 정말이오? 오랜 고생에 헛된 것이 아니었군. 여기서 찾게 되다니. 허나 양교주가 실종된 후부터 아무도 그 책을 본 사람이 없소. 걱정 마시오. 사손을 찾으면 부하들을 풀어서 책을 찾아드리겠소. 소식을 기다리시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손을 찾아야 되긴 했는데 철협령이라고 명규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을 봤는데 요걸 이용해서 사손을 데리고 와야겠죠. 명규 철협령. 그리고 여기가 아마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넓은 명규인데 왜 가져갈 아이템이 없을까? 보물상자 한 3개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긴 나갑시다. 거절 노노. 자, 일단 여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세이브 한번 하고요.